오늘은 사촌 언니 결혼식 가는 날이라서 조금 깔끔하게 입어보려고 하는데 꾸무룩지고. 이렇게 깔끔스하게 입고 나갈 거고요. 샤넬 제품 세 가지 관련해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다 뜯어서 착용도 다 해보고 했어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최대한 포장을 해서 하나씩 뜯으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리본을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아직 보관하고 있는데 요 리본으로 포장이 돼 있었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짜잔. 각종 보증서 보관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스트백 보관하고 있고, 영롱스 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스크래치 덜 나는 캐비어 가죽? 그거보다 이게 더 예뻐 보였다고 해서 이걸로 구매했다고 들었어요. 사이즈는 딱 이 정도는 사이즈고, 안에는 제가 본가 갈 때 한 번 매가지고 지금은 텅텅 빈 상태입니다. 이렇게처럼.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끈이 길어서 허리춤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넣어서 여기서 고정하는 제품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너백도 이제 3월가였나? 거기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지. 그냥 까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런 거 갤러리아에서 구매를 했어요. 짠! 이렇게 생겼고, 이 반지는 같이 구매를 하러 갔었는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가장 처음으로 다 껴봤었는데 그때 저는 이 화이트 골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사이즈가 그때 베이지 골드는 있었는데 화이트 골드가 없어가지고 구정에 있는 샤넬 스토어에 먼저 갔다가 거기에는 아예 46 사이즈, 45 사이즈가 아예 없다 해가지고 갤러리아에는 46 사이즈가 국내에 딱 지금 한 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6 사이즈 딱 하나 남은 거 데리고 왔어요. 스크래치에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크래치가 지금 2개? 3개 정도 벌써 생겼는데 그래도 예쁩니다. 이렇게. 요즘에 아주 데일리로 매일매일 끼고 있고요. 짠, 이것도 같이 주셨는데 이거 키링 구매하니까 주셨어요. 아, 그리고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마시고 있는 이 물도 같이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 쇼핑백에 들어있던 거 보증서들 들어있고요. 이것도 갤러리아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귀걸이예요. 따란. 샥! 볼드하고 네모네모한 귀걸이는 처음으로 가져보는 것 같아요. 여기를 싹 밀어올리면 뒷면은 이렇게 돼있고 되게 볼드하게 생겼습니다. 얘는 자주는 안 낄 것 같고 약간 중요한 약속 있을 때 아니면 좀 골드 액세서리가 필요한 날일 것 같아요. 나 이거 소고기 초밥인데 먹을래? 엄마 벌써 한 그릇이었다. 민기 고객님이 창피하신가요? 아, 토마토. 와. 와. 정말 있다. 오. 아, 진짜 웃겨. 오빠. 와, 대박. She